잘 되고 있지, 그럼 안 되냐? 오! 오, 맛있는 거 하나 보다. 삼계탕! 와, 삼계탕, 이 집 삼계탕은 아유. 특별한 날 삼계탕을 삼잖아. 예전에 40개 있었잖아, 40마리. 낙 좀 큰 거 삶았어. 가르세야지 내가 그거 못해라고. 승환아, 너는 빨리 그 저거 밑반찬 좀 꺼내고 준비해. 누구 손님이 오시나 귀한 한데? 손님. 어. 아. 저 나가보겠습니다. 야, 지금 뭐 지금 매니저가 있다? 어? 지금 매니저가 있다? 아. 아는 지인분을 통해갖고 그냥 성실하고 좀 일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 맞는 친구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. 어. 지금 뭐 지금 매니저가 있다? 네, 밑에 지금 차에 기다리고 계신. 아, 그럼 와가지고 인사를 시켜야지. 그러니까. 야, 너는 어떻게 지금 매니저 주려고 지금 닭도 삶고 다 했는데 왜 그냥 내려가려고 그래? 빨리 갔다 와, 빨리. 아, 일단 제가 전화로 한번 물어볼게요. 야, 전화 스피커폰이네. 몇 년 만에 첫 매니저 생긴다 그러니까 어머니, 아버님이 엄청 그냥 어? 기대하시네. 네, 여보세요? 어. 네, 여보세요? 뭐 목소리가. 네, 여보세요? 예, 네, 민수 씨. 민수 씨. 아, 네네네. 예, 네, 저기 식사 하셨어요? 아, 네, 아직 안 했어요. 부모님이 뭐 음식 차려 놓으셨다고 하니까 식사만 하고 금방 나가죠? 아,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. 예, 예. 네? 목소리는 예. 되게 목소리는 좋으시네. 사람이 점점 저 착해 보이네. 아,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목소리가 신뢰감이 있는 목소리는 있지. 댐댐이는 그렇죠. 목소리가 50% 차지. 근데 댐댐이. 자기는 저기 목소리가 커 갖고 댐댐이가 안 된다. 그냥 엄마 머리 괜찮아? 아유, 머리. 아니, 어머님의 머리를... 네, 머리 괜찮아. 머리 괜찮아. 네. 왔어요. 네네. 오, 드디어. 네,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기대된다.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? 어? 응? 오. 어머머. 네, 안녕하세요. 그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33살 박민수라고 합니다. 33살 박민수 씨. 김승현 배우님 매니저로 합류해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. 찾아오는데 뭐 힘든 점은 없었어요? 아, 네네. 내비가 좀 잘 되니까 그래서 금방 찾아왔습니다. 네. 그 지금 저 집은? 아버님 이제 본격적으로 폭우 조사 들어갔어요. 중랑구 명동만 네, 멀긴 멀거든. 아, 저 끝에서 끝이네. 뭐 서울에서는 거기서 거기지만. 여기 지금까지 누구 누구하고 일하셨었어요? 내가 보니까 뭐 경험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. 아, 이 사람아. 그 처음 오자마자 이 사람이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신뢰되게. 아, 차차차차 물어보면 되지. 그 승현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?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알아보고. 아우 세상에 열정이 착하네요. 제가 승현이는 그 김치 볶음밥을 상당히 좋아하고 저 영화를 좋아해요.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그냥 제가 뭐 그때 옛날에 미팅하러 가가지고 미팅하러 갔는데 그 농구하고 있어가지고 미팅이 뻥고 났다니까. 아, 서진상은 사람이 그것도 받아 정말.